예, 뭐 엔비디아가 뭐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실적은 저희는 내비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2020 한 8년까지는 저희는 매출액 자체는 특히 뭐 GP 외에 사양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GPU의 성능 개선 속도보다도 HBM의 성능 개선 속도가 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HBM을 더 많이 탑재해야 되는 HBM의 컨텐츠를 늘려서 GPU 성능을 좀 어느 정도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기업들의 HBM 컨텐츠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HBM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그 엔비디아의 주가 그런가 어느 정도 연동되겠지만 상당히 HBM 매출 비중이 낮은 레벨이거나 아니면 뭐좀 저희가 봤을 때 진행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밸류체인상 정점에는 AI라고 하는 게 크게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수혜를 볼수 있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HBM이 이제 인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공급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지금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계속적으로 퀄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그 약간 노이즈가 발생됐던 것들, 뭐,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그래서 2분기 양산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요 측에서 지금 공급 측에 계속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빨리빨리 좀 준비해서 납품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지금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HBM을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시점에 볼 만한 기업으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앞서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 후발주자로서 나름대로 포지션을 찾아갈 거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하면 중요한 건 이게 되는 겁니다. 물량인데 물량은 아마 삼성전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양산,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캐파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수율을 끌어올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을 못해서 그렇지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양산, 수량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결국에는 HBM을 납품한다는 이 이벤트와 함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장비에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본딩,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한미반도체 주목을 받은 건데, 한미반도체는 개인적인 투자 판단상 약간 좀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당장 뭐 주가 내려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투자 성향상 저평가된 기업 찾기 마련인데,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다양한 그 기존의 전통적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공정단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을 좀 많이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사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고, 실제 원래로는 원래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주요 고객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거고요. 이 업체들은 HBM 성장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물량도 늘어나거나 할 경우에 양이 늘어나면서 다시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약간 내려왔던 실적이 이제 올해 회복되는, 그 내년도에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볼 필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HBM이 이제 D램 캐파를 HBM 3E 기준으로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D램 웨이퍼 캐파
일반 DRAM 대비 HBM이 DRAM 캐파를 한 3배 정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HBM 호황에 따른 범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범용 반도체의 유닛 기준 수요는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은 그 수요 대비 상당히 양호한 이유라고 보고 있고 또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 이제 HBM의 단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HBM을 만들기 위한 그 이치 각각의 다이의 덴서티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생성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 디램 모듈의 컨텐츠 그리고 AI PC 수요 증가에 따른 또 PC에 들어가는 또 AI 메모리 반도체 컨텐츠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호 순환 작용하면서 범용 반도체 호황까지도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DDR4보다 DDR3 가격이 뭐 더 높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적인 제품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오는 현상이 지금 레거시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 시장의 이제 화두고 중심인 건 맞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쪽도 이제 다른 쪽, PC라든지 서버, 전통적인 그 수요 쪽에서 수요가 생기게 되면은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을 못 늘릴 경우에는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반도체 장비군 중에서는 뭐 유니셈이나 그 다음에 GST,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규로 지금 발굴한 기업 중에 하나가 GMBS 에코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HBM, 뭐 DRAM, 뭐 비메모리 다 관계없이 그 전방시장 설비 투자가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설비가 들어가는 장비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이 지금 전방시장 이제 투자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기존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받쳐준 상태에서 각 기업별로 지금 모멘텀이 하나씩 좀 다 달리 있어요. GST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죠. 그 다음에 GMB 에세코 같은 경우에는 무패스 스크러버 이런 것들은 독자 개발이거든요. 근데 또 하이닉스의 또 전량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기업들은 펀더멘탈 되는데 알파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군 중에 이런 기업들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소재단에서는 BCNC라는 기업 제가 작년 7월 탐방 갔는데 이미 작년 11월 4분기부터 SK하이닉스의 일부 자체 생산 제품을 납품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 아마 하반기에는 인텔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소재 업체인데 실적이 작년에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올해 좀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 대선이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이런 투자 규제에 따라서 투자가 이축되면서 또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범용 반도체보다는 AI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저희는 계속해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사실 이번 결과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AI 산업의 어떤 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련 섹터 관련 주라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섹터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에서 보시면은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기차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과 관련된 전력 설비주들이 강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제 전력에 대한 어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쪽에서 친환경 쪽,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수소연료 전지 이런 쪽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와 그다음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전력 발전원 이런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두자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풍력 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일 기업은 CS윈드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전력 계획 이런 것들이 5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에도 뭐 미국 기준 동부 쪽에 지금 많은 해양 관련된 해상 풍력을 지금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해상 풍력이 이제 지어질 때 터빈 메이커사들이 대부분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에게 발주를 주는데 CS윈드가 풍력 이제 타워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쪽도 장치 산업이라서 미리 캐파를 늘어놓지 않으면은 수주가 왔을 때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CS윈드니까 풍력 쪽에서는 CS윈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두산퓨어셀, 그러니까 최근에 SOFC 타입이라고 하는 고 타입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미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코는 정확하게 자회사 미코 파워가 해당 수소연료전지를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장차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AI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초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정말 AI 어시스턴트가 그 사용자 경험을 많이 높여줄 정도로 우리 인베디드 매개 변수가 증가한다면 마치 우리 데이터 센터 GPU처럼 향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그런 유사한 니어 메모리가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장착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좀 화두가 됐던 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24년도 2월, 뭐 3월 이때 가장 주가 시세가 강했는데 이때 올라갔던 기업들, 섹터가 대부분 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이었습니다. 또는 IP 업체들. 그러니까 설계단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냐?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기대치로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이 온 디바이스 AI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발열입니다. 발열. 그래 이 발열을 잡아줄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방열 시트나 방열 소재를 납품하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 삼성전자나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발열이 문제가 된다. 그럼 이 소재를 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또 핫하게 뜨고 있는 섹터가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왜 갑자기 떴느냐? 결국 기판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동일 기판 내에 많은 반도체를 실어야 되는 겁니다. 기능을 더 늘리려면 반도체를 더 실어야 되는데 기존의 유기물, 유리 그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기판이 최근에 뜨는 거고 결국 기판이 바뀐다는 것들은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SKC나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 실제로 수혜를 보는 거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연초에 관련 주라고 올랐던 기업들은 실제로 실익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러면 그 기업들, 그쪽 섹터는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서서히 주가는 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전방 업체들이 움직이면서 매출 이익이 나면서 서서히 그 효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런 기업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 그러니까 6월인데 하반기 결국 아이폰 16이 나오게 되면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섹터가 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애플 밸류체인에 있는 뭐 LG 이노텍, 뭐 BH 이런 기업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난 때문에 충분히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특히 발전소 공급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든 주요 빅테크들의 커스텀 액셀러레이터의 성능 개선이 향후에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저희가 봤을 때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AI 관련돼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AI 관련 주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약간 우스운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하나의 그냥 어떤 좀 특징이 되는 거고요. 이 AI가 많은 산업에 조금씩 침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산업군에서 AI가 지금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을 두고서 특정 섹터를 두고 뭐 AI 관련 주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라는 산업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 사실은 AI 관련 주라고 딱히 집을 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물론 사명이라든지 사업에 추가해서 하는 기업들은 있지만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말하는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AI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유망한 기업은 네이버 정도가 있겠죠. 네이버가 최근 주가가 좋지 않은 것들도 결국 경쟁자들에 비해서 약간 밀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은 밀려 있지만 결국 다시 좀 진화하면서 그쪽 분야에 성장시킬 만한 기업으로 저는 네이버가 좀 있으니까 네이버를 좀 볼만하다 말씀드리겠고, 네이버가 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금리와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주가가 고공행진 할 때도 보면은 금리가 반대였거든요. 금리가 결국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왔던 기업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네이버가 지금 그런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도 되는 거고, 실제로 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년 이익은 증가하니까 펀더멘탈은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주목해 보면 네이버가 대형주에서는 좀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